이 삼선에 지금 이런 패턴들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쭉 보시면 지금 드로즈인데, 요게 이제 클라이마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매장에서 요즘에 이제 뭐 어떤 트랙수트 아니면 요즘 뭐 패딩 여러 가지 아이템 구입하실 때 많이 보셨죠? 클라이마 라인, 매장 동일 라인, 프리미엄 라인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드로즈, 선택 1번으로 하실 수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요 흡판 속건에 기능성 사양 들어가요. 이런 밴드 하나하나도 다른 거 아시죠? 아디다스 입어보신 분들은 다른 거안 입으세요. 무조건 그럼요. 아디다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선물하실 때도 아디다스. 네. 이런 패턴 하나하나, 절개 하나하나가 하나도 끼는 거 없이. 자, 드로즈 보셨고, 제가 오늘은 조금 힘을 실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게 이거 같아요. 왜냐면 네. 이롱 드로즈가 일단 기본적인 아디다스의 디자인 패턴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길이만 딱 길어진 거예요. 네. 길이가 지금 무릎 윗선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쵸. 얘를 동네의 대용으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우리가 속옷을 입고 이제 보통 드로즈를 입고 네일을 입으면 이제 두 겹이 되잖아요. 따뜻하긴 하지만 껴요. 뭔가 부대끼고 맞아요. 말리고. 그래서 이 동네일을 대용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롱 드로즈가 딱 출시가 되면서 네. 저희가 전체 매진의 기록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사실 이 구성이 딱 맞아요. 들어오면 네. 아예 그냥 드로즈 한 세트, 동네이처럼 요거 롱 드로즈 한 세트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원단 자체가 네.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그 야키모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쵸. 이 웜한 이 야키모 처리가 네. 과하지 않게. 과하면 남자분들 입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야키모가 들어가면서 따뜻하게 지켜드리고, 원단 자체가 매장 동일날 클라이마 라인으로 또 한번 따뜻하게 지켜줄 수가 있다는 거. 게다가 흡판과 속건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고요. 네, 자, 네. 지금 롱드로즈까지 자, 주문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 안쪽에 입고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사실 이런 허벅지가 어우 추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딱 올려보면 이런 퍼포먼스 로고까지 딱 들어가 있고, 남자분들이 가장 추워하는 부분에 살짝 무릎 위까지 이 정도 기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켜주면서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 침축성이 이 정도, 손가락 두 개가 이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침축성을 가지고 있어서 답답하지 않게 편하게 말려 올라감 없이 입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남자분들 이런 로고가 딱 드러나면 괜히 뭔가 자신감이 올라가고 이거 하나 기분이 입으신 좋아지고 거죠?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요. 이거 예. 하나 입으신 거죠? 따로 속옷 입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속옷과 동네를 함께 입으실 수 있는 왜냐하면 처음 올인원이에요. 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저거를 속에 뭐 속옷을 입고 또 입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안 그러셔도 하시더라고요. 돼요. 그냥 하나로 해결하시는 거예요.